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버라드 스트리트 다리 보수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해진 키칠라누 지역이 심각한 대중교통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통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랜스링크는 이 지역을 지나는 2번과 22번, N22번 버스의 일시적인 노선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데릭 제이블 트랜스링크 대변인은 이곳을 지나는 3개 노선이 30분에서 길게는 45분까지 지체되고 있다며 교통체증이 특히 심한 주말에 한해 일부 노선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버라드 스트리트에서 4번 에드비뉴를 지나 맥도날드 스트리트로 진입하게 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을 설명했습니다.